병문안. 환자가 병문안을 받으면 환자의 병은 60분의 1은 낫는다. 그렇다고 60명이 한꺼번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여 환자의 병이 완쾌되지는 않는다. 무덤 속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병문안은 환자가 나으면 그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